금, 토, 월, 화에 들어오는 모든 점수를 수급해서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맞는 분들에게 그 후원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고 돌리겠습니다. 떨리네요. 왜 보라고요? 자, 우리 이 정산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, 자, 우리 시스템은 제 좌측, 그러니까 바이너리, 아까 말씀드린 두줄 시스템이에요. 근데 우리는 좌우가 있고요. 좌측에서 30만 포인트, 우측에서 30만 포인트가 있을 때 나의 구매 실적, 나의 구매 실적이 30 포인트, 나의 포인트 30. 그러니까 30 포인트가 좌에서 30, 우에서 30, 나의 포인트, 나의 구매 실적이 30 포인트가 됐을 때 저에게 지급되는 점수가 15점입니다. 근데 가장 이 단계가 우리 애터미에서 봤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단계예요. 이 단계가 많이 해져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, 30, 30도 제가 해보니까 5개월이 다 되는 데서 30, 30 맞추기가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조르고 제가 물건을 많이 사야 되고 그래야 30, 30이라는 것도 얻어지는. 그 다음에 30, 30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70, 71을 맞춰야 되는데, 그러면 포인트는 30점이 된다. 점이 되는데, 그럴 때 70, 70을 맞췄을 때 나의 몸의 실적도 70을 맞추어야 돼요. 그래서 좌측 70, 우측 70, 나의 구매 실적, 나의 핸드피가 70점이 됐을 때 30점이라는 점수가 나에게 부여가 돼요. 그렇게 부여가 돼서 거기에 맞게 실적이 나오는 거고요. 그 다음 단계는 150, 150, 해서 60점. 60점. 150, 150에 60점일 때 나의 실적도 150이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지급에 올라가기 전에 나의 구매 실적이 항상 좌와 우가 3박자가 맞았을 때그 실적을 프레시나 그거에 맞춰서 동일하게 쳐주는 거예요. 나의 헤드가 150이 안 됐을 때는 150이 됐을 때 밑에 거에 맞춰지겠죠. 나의 헤드가 안 됐을 때는. 그러니까 항상 헤드는 되게 중요하다고 본다고. 헤드의 제일 중요는 아마 회장님이 이걸 만드셨을 때 그럴 거예요. 아, 이 회원이 150점이라는 헤드피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150점에 대한 우리 회사 제품을 써봤다는 사람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부터 우선 내 제품을 써보고, 내가 나로부터 내가 그 제품을 쓴 거를, 좋은 거를 내 주위한테 알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, 저희 회사는. 그래서 항상 헤드핀은, 근데 처음 사업자나 처음 설명할 때는 헤드핀을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. 아, 왜 내가 사, 이것도 똑같이 강매. 우리는 근데 그 강매나 우리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헤드핀을 올리는 건 내가 애용을 했고 내가 이걸 너무 싸고 좋으니 이걸 알리는 거를 하기 위해서 헤드핀을 계속 올라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이 240으로 올라가요. 240, 240. 240, 240일 때는 또 90점이에요. 90점이 되고요. 90점이 됐을 때도 나의 실적도 240점이 돼야죠. 240점까지 돼야 합니다. 240점이까지가 저희 구매 실적으로 봤을 때는 240점까지를 써봤으면 모든 제품은 아닌데도 우리 제품의 3분의 1은 써봤을 수 있는 점수예요. 나의 헤드폰에 240점. 그러다 보니 240까지 써본 거는 곧더 이상은 네 헤드핀은 안 올려도 될 거다. 니는 그만큼 써봤으니 좋고 싼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데려오는 사업자든 소비자들한테 말을 충분히 할수 있는 시기가 됐을 거라고 말을 할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240점까지만 하면 여기서는 끝이에요. 이제 더 이상은 나의 구매 실적과 헤드핀은 필요가 없어요. 그럼 나의
테레피와 구매 시점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이제 우리 사업자들은 적어도 더 많이 아시니까 240점부터는 제 하위 파트너의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사람 포인트를 올려줘서 그 밑에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. 그 밑에 사시게 되면은 그 포인트가 무한으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저와 같이 있는 그 줄에 있는 분들은 그 포인트에 영향을 다 미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240이 졸업을 하고 나서도 또 600, 600이 맞춰져요. 네. 네. 돼가지고 점수는 되겠죠. 그 다음은 2000 해가지고 250점. 그리고 그 다음은 5000 해가지고 300점. 이렇게 300점까지만 되면은 직급이 임페리얼이 됐을 때든 그 밑에 크라운이든 저희는 5000에 300점이 끝이에요. 이 끝은 이 끝을 만들어 놓은 건 상한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상한선은 항상 들었듯이 먼저 시작했던 사람과 마지막에 오늘 시작하는 사람도 나중에 가서는 그 상한선에서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죠.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예전에 하신 분과 지금 시작하시는 분도 어느 순간에는 같은 상위권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러면 300점으로 끝났고요. 이 점수가 이제 후한선으로 넘어가는 데는 N가 정산이 있어요. N가 정산이 있는데 N가 있는데 이거 정산을 한다면 총점수를 앞에서 나누어서 드리는 거예요. 수당 그걸 엔가라고 표기를 할 수 있고요. 엔가를 얘기한다면 우리 저기 사장님처럼 제가 1,2D까지는 아직 안 되더라고요. 봐도 숫자가 어려워서 저는 이런 정도만 정리하고 이 총점수를 나누어서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점수로 봤을 때 1점당 우리의 1점당 43,000원에서 5만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. 지금 엔가에. 그리고 그 엔가에 대한 정책은 여지껏 한 번도 저희 회사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10년까지 여지껏 보면서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까지도 그런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야 권하는 회사가 될 것 같고요. 아, 그리고 또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번에 직급수당. 자, 직급수당에서는 20%를 풀어주는데요. 20%에 대한 거는, 세즈 마스터한테 10%. 그리고, 다이아몬드 마스터한테 5%. 그리고, 샤론 로즈한테 2%. 스타 마스터한테 1.2%. 그리고, 로얄 마스터한테 1.0%. 그리고 크라운이 0.5, 임페리얼이 0.3 정도로 되어있어요. 저희가 봤을 때 항상 저희는 보면은 시스템 자체가 초보자를 위해서 맞춰져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프론티지 20%를 풀어주는 상황에서도 처음 시작인 세일즈 마스터한테 10%라는 거를 적용을 해주셨어요.
그래서 저희는 아까 점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프론트엔드 나누어진 건 초보자가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모든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초보자가 우선시 되고 초보자가 일을 사업을